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국동입니다. 국동. 국동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1330원에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이미 매수를 했었던 회원님들이 많은데요. 1700%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홀딩해라, 홀딩해라라고 해도 끝까지 홀딩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홀딩 분석을 내리고 있는 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은 상승세가 끝나지는 않았다. 물론 1차 꼭지 목표가 1700%에 대한 매도 분석은 일부만 내렸습니다.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렸는데요. 자, 그 분석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시고 인생을 전환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국동의 차트입니다. 국동의 차트 완전 바닥 분석가 1300원이면 여기가 1234원이니까 자, 여기가 오른쪽에 금액대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가 1300원입니다. 1327원. 자, 완전 바닥이죠.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17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1700%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올랐다 떨어지고 이 구간이 별로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막한 50% 60% 많게는 막 100%, 300%씩 떨어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종목을 제가, 야, 이 종목은 너희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나면 아무리 못 먹어도 1500%는 먹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박을 놓쳤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몇백 프로 수익은 냈죠. 참고적으로 제 방송물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누적해서 최소한 3, 4건 이상 보신 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압니다. 저는 애초 처음에 바닥주를 돈이 되는 바닥주를 추천할 때이 종목이 500% 오를지 1000% 오를지 알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내립니다. 자, 그 카테고리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이거는 수익 실현한 종목이고요. 이거는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쫙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100%에서 300%, 100%에서 500%, 자, 100%에서 400%, 300%, 200%. 자, 400%, 1000% 예측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해서 대박 시리즈를 94탄을 제가 조금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 얼마, 2차 목표가 얼마. 저는 추천하는 종목이 이 종목은 아무리 못해도 바닥을 찍고 나면 너희들이 1년, 2년만 나를 믿고 기다리면 재무구조가 이상이 없는 한 500%는 최하 먹을 종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국동의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려도 제 얘기 믿지 않을 겁니다. 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황 분석을 제가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이때 당시에 제가 1300원에 추천 의견을 드렸을 때,
추천 의견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종목은 최하 너희들이 매수해 놓고 2, 3년만 가지고 가면 1500%는 먹는 종목이다라는 걸 무슨 근거로 아는가? 이때 당시에 국동의 잠재 자산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매수하면 대박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몇만 원 아끼지 말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이 종목은 홀딩하시면 대박이 날 것이고 홀딩 자 끝까지 가지고 가면 쪽박이 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자 이것저것 다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 한 종목당 이 비용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홀딩하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국동의 잠재자산을 보면 왜 이 구간에서 13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가 그것도 자그마치 1700%가 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동의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에서 33%, 39%, 98%, 106%, 59%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42%, 67%, 114%, 130, 230, 323 강력 홀딩 중 385, 972, 595, 972. 자, 여기에서 제가 국동 972% 꼭지 목표가 도달 시향 분석 종료합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분석 시향 글을 다시 씁니다. 1차 꼭지 목표가가 도달했다. 그러니까 일부만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 시향 자료에 일부만 수익 실현을 하고 얼마만 지지를 하면 나머지는 970%에서 더블을 보겠다. 그러면 대충 잡아가지고 900%에서 더블이면 298, 180, 그러니까 1800% 가까이가 되는 거죠. 자, 꿈의 수익률 1000%의 도전 신화는 터질 것인가? 국동 972%, 삼목 S폰 730%. 그 다음에 삼립식품이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928%인데 이 종목 더 간다. 1000% 더 간다. 그래가지고 2200%의 수익을 냈었던 그 분석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제가 국동의 분석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자 국동 주가 예측 정보 2013년도 2월 21일 날 업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해서 바닥 분석가 1330원 38% 자 97% 자 가만히 잘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닥에서 추천을 하면 이 종목은 500%는 먹을 거다. 최소한 1000%는 넘게 먹을 종목이라는 걸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106% 급등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자 138%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하락장입니다. 동종목 분석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주입니다. 동종목은 연속으로 강한 반등이 오는 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사셔야지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7% 수익증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114% 급등입니다. 아직도 홀딩 하십시오. 190% 수익증입니다. 아직도 홀딩 하십시오. 자,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떨어지는 폭이 200%가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지면 반토막 나면 100%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홀딩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233% 수익증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꼭지 목표가까지. 자 323% 수익 중입니다. 정확히 제 분석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아직 홀딩입니다.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다.
385% 수익증입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595% 수익증입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이런 분석 시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추천하면 이 종목은 최하 1000%에서 1500%는 먹는 종목이다.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석 시황이 가능한 겁니다. 자, 1000% 넘고 강한 반등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온다면 시세가 아주 강하게 터지는 구간인데요. 바닥 매수자는 8,700원만 지지하면 2차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1,7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시황 분석을 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이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만에 하나 자 돌파를 해서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를 하면서 계속 상승권을 유지를 해주면 22,000원대 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여져야 정상인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1,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갔으면 약 1,800%로 올랐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에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현재의 국동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에 목숨 걸고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좋은 종목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셔야지 이 구간에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보다 몇 배를 더 돈을 주고 살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위험 구간이니까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4, 93, 92탄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뭐 현재 80% 바닥에서 매수해서 80% 90% 수익증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닥주는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면 이런 국동 같은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하십시오. 그러면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100%에서 900% 예측 대박 시리즈 이렇게 46탄 나오잖아요. 현재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200% 올랐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저는 절대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해서 328%씩 올라가 있는 종목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이제 바닥에서 따끈따끈한 종목들 이제 막 바닥을 찍고 턴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몇 프로 수익률 없죠?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현재 몇십 프로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저를 찾아오십시오.